차량 동원령에 관해 국방부에 문의를 해봤습니다. 언제 동원이 되는 거예요? 즉 도발이든지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징후가 보이고 막 이런 것이 나타나면은 이제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뭐 저 동원령 선포를 건의하고 이래가지고 청와대 대통령이 이제 동원령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. 특별한 차량 차 종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? 그거는 우리는 여기서 그 자원 관리인데 가지고 해가지고 한 거는 그 법을 관리하고 하고 하는 부서는 행안부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동원 차종에 대해 안전행정부에 문의를 했습니다. 어떤 차량이 동원이 되는 건데요? 차량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. 그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것들은 네. 저희들이 이제 그 공개를 하지 않고 비문으로 네. 관리를 하는데 그 대부분의 차종을 한다고 보면 되죠. 여기 참가하거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. 이런 분들한테 뭐 이렇게 보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나요? 그러면 날짜별로 그 차종별로 해서 그 기준이 다 정해져 있죠.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정도만 이렇게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전시 대비 계획이라 이제 그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담당하는 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도 문의를 했습니다. 그 중점관리대상 물자재정 및 임무고지서 네. 이거 받으신 분들이 주로 SUV 차량만 주로 이렇게 뭐 동원이 된다 뭐 이런 얘기 관련해서 이게 뭐 그렇죠. 특정 차량이 다목적, 이렇게 다목적 차량이 SUV 차량이거든요. 승용차도 하고 있고 승합차 버스도 하고 있고 또 박스 차량, 카고, 피견인차, 특수연적 견인차, 뭐 특수형들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.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